안녕하세요. 마탕공방의 인삼바탕입니다. 이번엔 아카데미에서 새로 나온 기아 마스터의 T600 트럭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트럭은 실제로 문화재청에 국가등록 문화재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시리즈의 포니 모델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단촐한 구성이네요. 먼저 바디 부품부터 뜯어서 다듬어 줍니다. 실내 부품들도 탈거하여 다듬어 줍니다. 문짝과 라이트 베젤 부품들도 똑같이 다듬어 줍니다. 창틀 부분은 얇아서 다듬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부품들부터 먼저 조립해 봅니다. 대시보드 부품과 판넬들도 조립합니다. 페달이 붙는 부분도 부품이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바디 헤드 부분 뒤에 있는 엔진 커버와 뒷창문 판넬도 조립해 줍니다. 라이트를 고정해줄 베젤 부품들도 붙여줍니다. 부품을 사출할 때 생긴 지느러미도 다듬어 줍니다. 이제 적재한 부품들을 조립해 줍니다. 별도 파츠로 제작된 적재함의 고리 부품도 붙여줍니다. 부품이 워낙 작아 방향 잡는 게 쉽지 않네요. 이 빡센 적재고리들을 드디어 다 붙여줬습니다. 이제 엔진과 구동계 부품들을 조립해줍니다. 탈거한 부품들을 다듬어 줍니다. 프레임 부품부터 조립해 줍니다. 엔진과 구동계 부품들도 다듬어 줍니다. 엔진부터 조립해 나갑니다. 구조가 단순해서 엔진과 구동계 부품 조립이 금방 끝났습니다. 시트와 앞바퀴 스포크와 조향 부품들을 탈거하여 다듬어 줍니다. 시트 부품부터 조립해 줍니다. 이어서 조향 부품도 조립합니다. 3륜 차량이라 그런지 조향 쪽 부품들은 오토바이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휠과 판스프링 등 남은 하체 부품들을 다듬어서 조립해 줍니다. 깜빡하고 구동축의 브레이크 부품을 바로 붙여버렸습니다. 원래는 구동축에 판스프링 부품을 붙이고 브레이크를 붙여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색상으로 따로 도색이 필요한 부품들끼리 모아서 고정해줍니다.
이번엔 작업시간이 여의치 않아 내부 쪽 부품들은 프라임 없이 바로 부품들을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외장 부품들은 프라이머 서페이서와 미스액을 먼저 올려줍니다. 서페이서가 건조된 뒤에 사포로 살짝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차량의 흰색 부분들을 먼저 도색해 줍니다. 나머지 외장 부분들은 본래 색상을 도색해 줍니다. 용달 트럭의 상징인 하늘색으로 칠해 줬습니다. 그 다음 클리어를 도색해 줍니다. 바디의 하늘색 부분도 마스킹하여 같이 도색해 줍니다. 마스킹을 조심스레 잘 벗겨주고 투톤 바디에도 이어서 클리어를 도색해줍니다. 엔진과 주변 부품들에는 살짝 그을림 색상을 넣어줍니다. 엔진과 구동계 부품들을 프레임과 조립해줍니다. 앞에서 먼저 잘못 붙였던 브레이크 부품은 2단계에서 다시 붙여줬습니다. 휠 부품들은 휠캡을 씌워 조립해 줍니다. 앞 스포크도 조립하여 휠 타이어를 장착해 줍니다. 앞바퀴도 프레임과 결합해 줍니다. 얼핏 3륜 차의 느낌이 보입니다. 실내엔 도색된 부품들을 붙여줍니다. 시트도 다리를 붙여 실내 부품에 조립해줍니다.
대시보드엔 따로 도색된 계기판을 붙여줍니다. 하단엔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을 붙여줍니다. 핸들도 이어서 바로 붙여줍니다. 도색된 적재한 부품들도 조립해줍니다. 외장 부품들도 조립해줍니다. 이 조그만 부품들이 나름 차량의 범퍼였네요. 라이트 부품도 방향을 맞춰 조립해줍니다. 조립된 부품들에 이제 데카를 붙여줍니다. 이번 킷의 데칼은 기존 아카데미의 장판 같던 데칼과는 다르게 얇고 너무 잘 붙어서 당황했습니다. 퀄리티 있게 만들기엔 데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각선으로 멋지게 뻗은 기아 마스터 로고도 붙여줍니다. 나머지 데칼들도 위치에 맞게 잘 붙여줍니다. 이제 클리어 부품들도 탈거하여 다듬어줍니다. 클리어 부품에 표현된 창틀 부분을 도색해주기 위해서 마스킹을 해줍니다. 창틀엔 무광검정을 도색해줍니다. 후미등과 깜빡이엔 붉은색과 호박색을 칠해줍니다. 나머지 외장 부품들은 오래되면서 사용감이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반광 클리어로 마감해줬습니다. 도색된 부품들에 마스킹을 벗겨줍니다. 목공용 접착제로 클리어 파츠들을 조립해줍니다. 면적이 넓은 창문들은 무수지 접착제를 조심스럽게 발라 고정해줍니다. 와이퍼도 같이 붙여줍니다. 문틀도 창문을 붙인 다음 외판을 붙여줍니다. 문 손잡이도 붙여줍니다. 문은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 선택해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다친 상태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 도색이 필요한 곳은 에나멜로 칠해줍니다. 대시보드 부품도 실내 부품에 결합해줍니다. 시트와 실내에는 사용감이 있어 보이게끔 먹선과 워싱 작업을 해줍니다. 바디의 헤드 부분과 적재한 부분을 결합해줍니다. 바디의 실내 부품을 조립해줍니다. 끼워지는 부분들에는 접착제를 발라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간단하게 워싱 작업을 해줍니다. 하체의 나머지 부품들도 조립해줍니다. 바디 부품에 하체 부품을 결합해줍니다. 라이트 부품 위에 사이드미러도 조립해줍니다. 나머지 외장 부분들에도 먹선과 워싱 작업을 해줍니다. 작업 시간이 넉넉치 않아 간단하게 원톤으로만 워싱 작업을 해줬습니다. 적재함 고리가 워싱할 때도 신경이 쓰이네요.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자, 드디어 기아 마스터의 3륜 트럭 T600이 완성되었습니다. 본래 T600은 마스다의 K360이라는 차량을 가져와서 만든 차량입니다. 기존에 발매되어 있던 K360 모형과의 다른 점은 뒤쪽의 휠 베이스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차량의 색상은 박스아트에 그려진 모습과 비슷한 하늘 색상과 위쪽에 보이는 흰색의 루프 토톤 조합으로 도색해줬습니다. 이 시절 차량의 특징인 휀더 위에 위치한 사이드미러가 T600에선 구조상 전조등 커버 위에 붙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크기는 작아 기능은 미비하겠지만 범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는 모형에서도 조향 기능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차량은 엔진이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 허리 부분에 덕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기존에 발매됐던 K360과 휠 베이스가 달라지면서 바로 하단으로 떨어지던 K360의 리어 핸더의 형상이 T600에선 뒤쪽으로 라인이 연장되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과적하기 좋게 바뀌었네요. 정후면을 보시면 후미등이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 트럭들은 후미등이 적재함 아래쪽에 달려있는데 이 트럭은 적재함이 후면만 열리는 구조다 보니 픽업트럭처럼 양쪽에 후미등이 위치해 있네요. 차량 아래쪽엔 3륜 트럭 고유의 A자 프레임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 차량들은 11자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죠. 앞서 말했던 측면의 덕트가 엔진의 위치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중간에 위치하니 후륜축까지 뻗어나가는 구동축도 매우 짧게 되어 있습니다. 트럭이라 당연하게 후륜엔 판스프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프레임도 긴 휠베이스 버전에 맞게 연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제 차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플러는 휠베이스와 함께 연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증에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부품을 그냥 통일한 건지는 나중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차 길이는 여기까지인데 배기구는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바퀴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조향이 가능하게끔 구조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T600의 디테일이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차량이라 디테일한 자료를 찾기 힘든 편인데 모형으로는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다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T600은 원판 모델인 일본의 K360과는 다르게 운전석의 위치가 왼쪽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안쪽엔 시트와 기어봉,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도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색상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칠해줬습니다. 대시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핸들에 기아마스터 M 로고와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진 계기판 그리고 손잡이의 디테일이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차량 옆면 문짝엔 종이를 오린 다음 그 위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적은 듯한 명달 글자 대가를 붙여 이 시열의 감성을 충족시켜줬습니다. 용달 글자 상단엔 깨알 같은 T600 로고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앞쪽엔 T600의 특징인 동그랗고 돌출된 전조등과 대각선으로 멋들어지게 뻗은 기아마스터의 로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의 풀네임을 이렇게까지 전면에다가 대각선으로 길게 붙여준 차량은 거의 없을 겁니다. 차량 후면에도 적재정량 데칼과 여러 데칼들이 붙여있는데요. 이 트럭은 적재정량이 500kg라고 적혀있네요. 요즘 트럭들은 1톤에서 1.5톤까지 적재정량이 되어있죠. 그 아래에는 왠지 이 차량이 다닐 법한 연도의 숫자로 번호판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흰 바탕에 초록 글자로 재현이 되어있습니다. 녹색의 색감이 영상에선 검정에 가깝게 보이네요. 좀 더 초록빛으로 인쇄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아마스터의 T600 모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포니와 T600까지 빈티지 차량들을 제작해보았는데요. 같은 시리즈로 여러 차량들이 계속 출시되어 옆에 둘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